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반발했지만 증인도 증거조사 요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부 이동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네, 이 기자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박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을 다음 달로 연기하자고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헌재 심판정 안에서 다소 소란이 좀 벌어졌다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 기일을 다음 달 2일이나 3일까지 미뤄달라고 공식 요청했었는데요. 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7인 재판부 체제에서 첫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도록 지연 전략을 편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대통령 측 변호사가 반발한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오늘 변론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자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당뇨로 어지럼증이 있어 음식을 먹고 변론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김 변호사는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며 재판부를 손으로 가리키며 호통까지 쳤습니다. 네. 재판관들이 심판정을 빠져나갈 때까지 소란이 계속됐는데요. 서석구 변호사 등 다른 변호사들이 말리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네. 김평호 변호사는 판사 출신에 헌재 자문위원까지 지내면서 대통령 측에서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 서석구 변호사가 말리기까지 했네요. 네, 김평호 변호사는 제45대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기도 한데요. 네. 서울대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대 객원연구원을 지내는 등 화려한 이력을 지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마 무녀도 등으로 유명한 소설가 고 김동리 선생의 둘째 아들이기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최근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통해 탄핵 반대 입장을 강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든 이 저는 이 과정을 이름을 저는 12구 탄핵 정변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야 운동, 소위 촛불 데모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쓰레기 언론 때문에 네. 생겨난 오염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그걸 속아서 예. 말하자면 속아서 길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네, 정규재 TV에서 언론에 대한 어떤 적대감도 가감없이 드러냈네요. 네. 자, 대통령 변호인단의 돌출 행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죠? 네,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14일 헌재 심판정에서 느닷없이 태극기를 펼쳤죠. 네. 바로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헌재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나서야 태극기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최근 탄핵 반대 집회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기도 했습니다. Today is the happiest time ever since I was born. We will get victory. 이런 서 변호사가 김 변호사를 말리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에게는 상당히 절박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죠. 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높습니까? 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문이 내일 오전 법원에서 열리는데요.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은 법률 미꾸라지라고 불리는 만큼 특검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 토요일 우병우 전 수석이 특검에 출석했을 때 이동재 기자를 제가 목격을 했는데 당시에도 우병우 수석이 레이저를 쏘던가요? 좀 당시 취재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당시 취재진도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 당시처럼 우 전 수석의 레이저가 또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것을 의식한 듯 이번엔 한 곳에 오래 시선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또 다른 기자의 질문에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하는 등 시선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는데요. 다만 아들 군보직 특혜 등의 질문에 신경질적인 단답형 답변으로 일관해 뻣뻣한 태도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특검 구속자들의 행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법에 있는 듯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동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